청주에서 축사 장애인 노예 사건에 이어 또다시 카센터 장애인 노예 사건이 터졌습니다. 10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거짓말 정신봉이란 둔기로 상습 폭행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카센터 마당 구석에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. 지적장애 3급인 42살 김모 씨는 카센터에서 일하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2평 남짓한 이 창고에서 무려 10년을 생활했습니다. 카센터 주인의 김 씨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. 발로 차는 걸 목격하다 보니까 장애인이고 과거에도 기부서를 하고 다닌 걸 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112 신고를 해준 거예요. 김 씨가 살았던 창고입니다. 바로 앞에는 계집이 있어 배설물이 널려 있는 데다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. 지난 2006년 당시 투병 중이었던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와 지내기 어렵자 기술을 배우라며 보낸 것이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. 주인 64살 변모 씨 부부는 김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거짓말 정신봉, 인간재족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둔기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적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받는 중인가요? 또 지난 10년 동안 김 씨에게 임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김 씨에게 9년 동안 지급된 장애급여 등 2,400만 원을 가로채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제 원고가 안 되는지 달라고 이제 돈 가지고서 담배 4,000원짜리 사라고 하고 부사가 이렇게 주잖아요. 충북도청은 최근 벌인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김 씨의 컨테이너 거주 사실은 알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밝혀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변 씨 부부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